아, 오늘은 이제 물생활이죠? 물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어드바이스 제가 이제 좀 어릴 때 많이 키워봤거든요. 아마추어예요. 전문가는 아니고 아마추어. 아마추어인데 열대어가 자꾸 죽잖아요. 그왜 열대어가 죽고 뭐 그런 얘기야. 뭐 별거 없어요. 그런 간단한 얘기죠. 일단 열대어가 왜 죽을까요? 이제 열대어 이거 제 사이트 아니고요. 그냥 그냥 사이트예요. 열대어 이렇게 열대어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피를 많이 키우실 거예요. 구피가 가장 무난하고 초보자에게 가장 권하는 거니까 이런 구피 그렇죠? 이런 구피죠. 근데 나는 내가 가져가면 죽더라. 막 시름시름 앓더니 막 죽어. 왜 죽을까요? 이게 핵심이야. 오늘 주제가 핵심이에요. 제목이 그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게 수명이 2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년을 못 살아. 왜 그럴까요? 갖고 왔는데 2년을 못 살아. 형님 2년이라고 해서, 그쵸? 갖고 왔는데 2년을 못 산단 말이야. 그걸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2년 동안 살아. 2년 동안 사는데 치어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물고기인 상태. 그 상태부터 이제 커 나가는 순서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는 뭐예요? 최종 단계죠. 최종 단계. 최종 단계. 연어를 생각해 보세요. 연어가 짝짓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어 짝짓기 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똑똑한 분이야. 다큐멘터리 많이 봤지. 그러면 딱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알아. 이게 최종 단계예요. 최종 단계. 물고기는 특히 더 그러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순놈이에요. 암놈이 아니에요. 암놈같이 생겼죠? 몸 조그만하니까. 순놈이고 그죠? 이게 암놈이에요. 이게 순놈이고 이게 최종 단계예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구피나 뭐 이런 걸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자란 걸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걸 이제 수족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제 수족관을 가실 거 아니에요. 수족관을 가면 그걸 말안 해줘. 그냥, 이거 하나 드릴까요?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 물이 안 맞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걸 짝짓기 하면 죽어요. 라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수족관은 열 집에 한집 있을까 말까요? 그 대학생이 하거나 이제 좀 아마추어가 해서 저 같은 그쵸? 알려주는 거야 막 비밀을 그쵸? 알려주지 않아. 알려주지 않는 것도 기본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안 알려줘. 왜? 그걸 알려주면 제품들을 못 팔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쵸?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뭐 pH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 진짜, 여과기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지. 결론은 그거예요. 수명, 그러니까, 얘하고 짝짓기를 하면 죽는 거야. 그쵸? 새끼를 낳고 죽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 이제 몸이 좀 약한 아이야. 그러면 한번 교미를 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잖아요. 순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앞놈이죠. 앞놈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제 순놈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순놈 먼저 죽어. 그 다음에 앞놈은 새끼 낳고 한 일주일 정도에 죽어요. 허옇게 갑자기 병든 것처럼 죽어요. 그러면 아,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자연 생태계에 원래 그래. 그냥 낳자마자 죽는 것도 있어요. 한 시간 안에. 그쵸? 다큐멘터리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 그게 정상이고, 진짜 건강해. 만빵이야. 그러면 3회. 3번 정도. 배가 불렀다, 꺼졌다, 3번 정도 했다가 죽어요. 그 대신 새끼들이 막 나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새끼끼리 이제 커서 또 같이 교미를 하면 기형아를 낳겠죠. 그쵸? 같은 가족끼리 이제 교미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사다가 다른 매장, 그 매장이 말고 다른 매장에서 사다가 짝을 지어줘야 돼요. 왜? 가족끼리 교미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한 20마리, 최소 못 낳아도 10마리 이상이 낳아. 그럼 얘네들이 또 10마리가 곱하기 10마리를 만났어. 그럼 얼마 돼요? 100마리가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100마리 또 곱하기 100마리면 어떻게 해요? 200마리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복식이 늘어나죠? 이렇게 붙이면 금방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죽죠, 대부분. 이거는 뭐 이제 고수가 되는 분들은 고수도 이렇게 못하는 분도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구피를 200마리 가까이 이제 키워본 사람이니까 뭐 그거 뭐 고수라고 할순 없고 잘 되면 그렇게 돼요. 잘 되면 이제 딱 그런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잔소리죠. 여기 딱 보셨으면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딱 다른 영상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 세팅이 딱돼 있으면 되는데 기본 세팅은 뭐예요?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이렇게 해서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하나랑 기포기. 그다음에 히터.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천장에 LED. 왜? 빛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어둠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햇빛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로겐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이끼 먹는 물고기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흙은 세라믹 같은 게 좋겠죠? 이렇게 막돌 같은 거는 이제 막 이물질이 막 끼고 장난 아니거든요. 대충 그렇게 이제 조성하고 가끔 물 갈아주고 환수해주고 반 절반만 갈아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대충 이제 완전히 이제 초보 기초적인 얘기를 했죠. 제품들을 보면서 뭐 여기 이제 굉장히 잘돼 있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우선 산소기부터 봐볼게요. 산소기는 무소음 산소기를 절대로 사세요. 무소음 산소기가 좀 비싸. 그래도 이게 좋아요. 다이소에서 제가 이제 추천한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든지 이런 제품. 이거 지금 찍는 거 있죠? 이거. 요거나 요기 좋아요. 제 써보니까. 뭐 신형도 나오면 모르는데 2구죠? 2구. 소리가 왜안 나겠어요? 소리 나요. 나는데 그래도 덜 난다. 그쵸? 덜 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게 지금 스펀지죠? 요거는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 있는데 하나로 돼 있는 게 편해요. 양쪽으로 돼 있으면 요 부분에서 돌아가요.
막 돌아가고 이 막히면 뚫었는데 양쪽으로 뚫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큰 걸로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두 개로 이렇게 분배하는 것보단 작은 거두개 사서 하는 게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무소음.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사시면 돼요. 무소음이라는 거를 꼭 체크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이제 신제품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작은 것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소음을 사세요. 무조건 모르겠으면 무소음을 사고, 이거는 소리가 좀 난다는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댓글을 잘 봐. 그러면 돼요. 가격이 높은 것 비싸겠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에어스톤. 에어스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돼요. 결론은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데,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줄로 된 거, 이런 식으로 된거 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먼지가 여기에 잘 늘어붙어요. 이 위에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가 편한 편이에요. 그래도 이거 말고, 이렇게 길쭉해서 세라믹 있어요. 요거 있네. 여기 좋더라고요. 여기 닦기가 편해.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한번 훑으면 돼.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그 위에 그 표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먼지가 쌓이면 굉장히 곤란한데, 이건 이제 여기 이제 붙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다 있는데, 여기에 먼지가 쉽게 끼고 막히니까, 그쵸? 이것도, 뭐, 특별한 에어스톤을 사고 싶으면, 이걸 하나 사세요. 이런 걸 하나 사서, 그걸 쓰다가 막히고 신경질 나면, 이걸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요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하고 싶은데, 이제 먹이를 많이 주는 사람들은 관리가 굉장히 불편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물이 깨끗해야 돼, 항상. 그렇지 않으면 막혀요. 여기 올라타서 먼지가 100% 막혀서 잘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추천하고 싶어요. 좀 한다. 자기가 이제 깔끔하게, 때 하나도 안 끼게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보이죠? 여기 사이트는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저희 여기 판매하신 해달라고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분산하는 게 예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분배기 중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구나. 기포 분배기. 아무튼. 그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전문적인 거죠. 그리고 역류하는 거 방지하는 거 있죠. 어디가, 아까 보이는 거 같던데. 아이고. 역류. 여기다 검색하면 되겠죠? 여기 있다. 이렇게 역류 방지하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서 바람을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근데 물이 만약에 이제 초보자들은 가장 실수하는 게 물이 거꾸로 이렇게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빠져요. 또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어. 빠지게. 그쵸? 이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야겠죠?
저거 100% 빠지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야지 안 빠지는데 초보자죠. 초보자가 대충 만들어서 빠지 이 고수가에도 잘 빠져요.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역류 이거 사는 게 좋아요.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뭐 기본적인 거 이제 됐고 그다음에 산소는 했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과기. 여과기 진짜 많고 뭘 골라야 할지 모를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뭐지?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똑같은 거 갖고 오시면 돼요. 막 자기가 이제 이상한 거 골라서 이제 하지 말고 그 매장에서 쓰는 거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러면 그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좋으니까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막어다 있는데 다 쓸모 없어요. 이렇게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한 원통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모기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걸 사세요. 60ml죠? 60ml, 120, 12cm, 12cm고 6cm라고 하죠? 이 폭이 이런 거 사셔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싸죠? 3,000원이야. 이제 대형 이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쓰죠. 15,000원짜리 특대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별거 없어. 막 복잡하게 하면 이걸 씻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끊어지는 부분, 파이프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때가 끼거나 이 고장이 나거나 그 막히면 여기에 다 클러스 다 해야 돼요. 결론은 그거야.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과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했죠? 거리식 여과기. 막 걸어서 이게 막 뒤집박 섞여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걸은 모습이 안 보이네. 다른 사이트는 보이는데 이거는 안 해놨네요.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걸어서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아까 그거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추천 안 하고. 이게 보시면,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거든. 전기가 들어가. 그쵸? 전기가 돌아가는데, 모터가 생각보다 멈춰요. 그러니까, 모터가 굉장히 소형이고, 거기다가 멈추기까지 하니까, 그쵸? 굉장히 손이 많이 가. 결론은 그거야. 좋아. 딱 해보면, 와, 대박이야. 막, 이, 저절로, 나와. 진짜, 여과기 맞네. 한데, 여과기가 여기서 껴서, 음식물이죠? 여러 가지가 껴서 이걸 다시 손으로 다시 꺼내고, 여과제라고 하는데, 여과제를 다시 꺼내고, 여기다 여과제를 넣는 거거든요? 다시 꺼내고, 그거를 청소를 하고, 다시 해야 돼요. 결론은 그거야.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야. 결론은 이거 다 꺼내서 여기 다 청소하고 모터가 또 여기가 모터가 안 돌아가. 또 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여기 모터가 막힌다니까. 그쵸? 진짜 불결하게 되고 막 그래요.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이렇게 모터죠. 그래서 이게 모터가 또 고장 난단 말이에요. 어떤 제품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간단해. 심플하고 가격도 싸. 그 심지어는 뭐예요? 매장에서 그걸 써. 아까 이거나 아까 스펀지 여각 있죠? 그걸 써. 뭘 어려운 거안 써요. 사실 이런 거 쓰면 좋아요. 이런 거 쓰면 진짜 좋아요. 프로라고 하죠. 그냥 먹이를 아주 그냥 티스푼을 줘. 딱 정량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진짜 노하우가 있어서 진짜 pH까지 맞춰가면서 막 주시는 분들은 이거 써도 좋아.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런 거 쓰면 100% 망하는 거죠. 그냥 일단 뭐예요? 학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기본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기본부터. 그렇죠?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 있으면 상관없는데 본인이 관리해야 된다면 스펀지 여과기가 가장 좋고 이거 빼서 닦으면 되는 거죠. 초보 시절에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돼요. 이제 대충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여과기 산소기 했으니까 두 개를 했죠? 그 산소 분사기까지 했고 이제 어항을 봐야죠. 어항은 여러 가지의 사이즈가 있어. 지금 미치겠어요. 이거 보면 어떤 사이즈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가장 40cm, 45cm 여기 가장 아담하고 가장 좋아요. 이게 작은 것 같지? 엄청나게 커요. 이 가장 이제 제가 써본 중에 가장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굉장히 많아요. 막 10만 원짜리 있는데 최저가 있죠? 낮은 가격순.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끝에가 굉장히 날카롭고 보기가 안 좋아요. 결론은 그거야.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라운드. 그쵸? 라운드가 끝장이야. 요 라운드가 좋아요. 가격도 얼마예요? 2만 원이면 사네. 그쵸? 이 라운드가 좋아. 이렇게 라운드 친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 집 거는 저희 어머니 이상한 거 주워서 두꺼워. 여기다가 이제 달면 되죠? 조금 내가 큰걸 원해. 그러면 청소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청소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들어서 다이 휘집어 넣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여기가 생수기 그 저희 먹는 생수 한통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생수통 큰 거. 아주 그왜 사무실에서 먹는 생수통 크잖아요. 그게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환수할 때는 반만 들어가겠지만 생각보다 그쵸?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거 비율 계산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해놨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비율 계산하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환수했을 때어몇 리터를 넣어야지 된다 뭐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히터를 안 봤네. 히터도 해야죠. 히터 뭐몇 와트가 있는데 일단 60와트 볼게요. 60와트는 작네요. 55와트 뭐 다양히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 국산. 국산이 중요해. 이 중에 국산이 있어요. 여기서 비싸면 네이버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기 많은 제품. 작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길이가 작아서 좋은 게 아니라 40cm니까 그쵸? 45cm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에 걸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보기가 안 좋죠? 12,000원짜리 볼게요.
국산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집에 있는 게안 보이네요. 이건가? 저희 집. 아,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거네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불이 올라가서 편한 것 같아요. 단계별로. 여기 좀 신형 같은 느낌?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요즘에 안 사서. 그리고 이 길이를 보세요. 26cm, 30cm. 그쵸? 와트 수도 보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저거에다 물어보면 돼요. 근데, 대충, 어느 정도, 150와트, 26cm, 요거가 적당하겠네요. 요거, 요 정도. 아니면, 100와트, 이거 똑같은 건가? 비슷하네요. 100와트,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거 히터는 어떻게 하냐면, 히터마다 또 틀려. 히터를 어떻게 세우세요, 눕히세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금지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 이렇게 눕혀도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이렇게 눕혀서 썼어. 맨 아래. 그래서 본인이 구매하신 게 눕혀서 써주세요 하면 눕혀서 이렇게 쓰시면 이게 가장 편해. 왜냐하면 이제 환수할 때 이게 올라가니까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추천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눕혀 써야 되니까 불편하지. 만약에 물이 없으면,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막 노출되겠죠? 위에 부분. 그래, 물 하다가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쵸? 완전 방수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눕혀서 쓰는 거를 추천해요. 보다 보면 눕혀서 하는 게 있어요. 국산 제품, 아까 이거였나? 국산 제품은 이렇게 위에 머리가 빨갛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좀 고급 제품을 볼까요? 이것도 세울 것 같은데. 뭐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무 형태로 아예 캡으로 되어 있어요. 방수 형태로 해서 눕혀도 되는 걸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튼 찾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저도 굉장히 힘들게 찾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또 시대마다 또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또 이제 업자분은 아실 거야. 이거 파시는 분들도 좀 세월이 지나도 옛날 것도 알고 지금도 알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나오네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크기에 맞춰서, 그쵸? 저는 이제 옆에를만 봤는데 위에를 봐야 되네요. 이 높이, 그쵸? 높이를 보셔서 이제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국내산인지, 그쵸? 국내산이 좋죠? 외국 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뭐지? 램프가 보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램프가 이렇게 해서 딱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애들마다 온도가 있어요. 26도, 대충 26도예요. 26도, 27도는 좀 세고. 그 구피나 뭐 그런 거 검색해 보셔서 네이버에, 아니 네이버가 아니라 해서 이제 구글에, 여기 지금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 구피 한 다음에 온도를 딱 보세요. 그리고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피가 짝짓기를 잘안 해. 그러면 이제 온도를 0.5도, 1도? 그 정도 약간 미세하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교미를 해요. 걔네들도 이제 따뜻하면 교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막 추우면 안 하겠죠? 사람 똑같잖아요. 그렇죠? 추운데 옷 입고 있지. 그러 나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봄 같은,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제 동물들은 짝짓기 하는 기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리고 이제 물약도 있어요. 물약 이번에는 물약으로 가볼게요. 치료. 백전병이 가장 심해요. 어디였어? 활성, 수초, 비타민, 염소 제거. 염소 제거는 일단 해볼게요. 염소 제거는 물을 이렇게 떠놔요.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뭐한 대야 정도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게 대충 해보시면 몇 바가지 뭐 나와요. 그럼 환수잖아요. 다 전체로 갈라주는 게 아니라 환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염소 제거하는 약을 넣고 3일 정도, 그쵸?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3일 정도 냅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물을 이제 넣으면 되죠. 사이폰으로, 그쵸? 사이폰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때 넣을 때는 여기다 이제 히터를 이렇게 꽂아서 온도계도 놓고 이 지금 넣는 그 통의 온도랑 똑같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번거롭고. 그런데 그렇게 환수해 주셔야 돼요. 기간은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굉장히 복잡하죠?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죽죠? 죽으니까 반만 갈아주는 거예요. 간말해서 사이폰으로 뽑아서 이제 물을 환수하는 거죠. 사이폰 해볼게요. 펌. 이런 걸로 이제 물을 뽑아서 이쪽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을 뽑아서 가는 거예요. 뭐 이걸로 청소도 할수 있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물을 뽑아서 밑으로 쭈쭈쭈 내몬다. 그냥 바가지로 퍼도 돼요. 근데 이제 바가지로 퍼서 이제 뺄 때는 바가지가 편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그쵸? 안 좋겠죠? 그리고 넣을 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죠? 공급, 있죠? 이 밸브를 이렇게 쫄쫄쫄 한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이제, 알아야 될게 너무 많죠? 맞아. 이거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마추어. 그러니까, 아이고, 물고기가 예쁘네. 키울까? 집어치세요. 이 환수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팔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좋아져서. 이렇게 저희 화장실을 보면 물딱 내리면 이게 물이 확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환수 기계를 만든 거야. 그래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 부피와 같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대롱이죠. 이 대롱이 이렇게 물에 잠겨 이렇게 연장도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내려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놔요. 그래서 하나는 물만 들어있는, 그쵸? 물만 들어있는 곳에서 여기 이렇게 걸쳐 놓으면 여기에 물이 없다, 그쵸? 아니면 여기서 내가 환수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히터 하나 꽂아놓고 온도 대충 맞춰준 다음에 여기서 사이폰으로 아까 사이폰을 뽑아. 그러면 환수가 물이 줄어들겠죠. 그럼 물이 여기서 있는 물이 여기로 이임이 되겠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바가지 대야에다가 그 물을 받아서 넣고 막그 짓을 했죠. 막 대야도 막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걸 들어야지
대화를 여기 막 물이 찔찔찔찔 흘리는데 그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냥 여기다 하나 똑같은, 그쵸? 요거랑 똑같은 거, 완전 깨끗한 물만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환수를 해버리니까 힘이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전문가. 이거는 어느 정도 전문가냐면, 이 하이클래스에 속해요. 이제 어항집도 이렇게는 안 해.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뭐예요? 페인. 이게 페인이라고 할수 있어. 이거는 페인이 하는 짓이에요. 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물고기 잘못 키워. 단점이죠. 이렇게 됐고, 이제 물 갈아주는 것도 했죠. 백전병 약 아까 하려고 하다가 어디 갔어? 수치. 잠깐 끊고 너무 데이터가 커지면 안 되니까. 수치. 백전병이 박테리아 뭐이 박테리아 활성제 이런 거 거의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마추어인데 약간 고수기가 있는 분들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이 깨끗해져. 생각보다 지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진짜 깨끗해져요. 신기하죠? 물갈이약. 이끼 제거.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치료가 없고 백전병이 중요해요. 백전병이 안 보이죠? 백전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하얘지는 질병이 있거든요. 여기 있죠. 이거 말고도 가루도 있는데 요거가 좋아요. 가루도 쓰거나 요걸로 쓰면 돼요. 진짜 심하면 이걸 이제 가루 된거 발라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진짜 그거는 고수가 하는 거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약품 이렇게 써있네요. 수질, 치료약품 여기 있나? 어디 있어? 도대체. 치료약품, 수질, 어디 갔지? 안 보여요. 아무튼 아 여기 있네. 그쵸? 아니 똑같은 건데. 아무튼 요거를 풀면 파란색이 돼요. 진짜 파란색이 되는데 요거 진짜 필요해요. 초보자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제품이에요. 한 5개라도 사다 놓고 언제 처음에는 무조건 하세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병이 안 생겼어. 그래도 무조건 하세요. 극성이다 할 정도로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사용 방법도 있죠? 뭐, 내 어항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막 손에 묻으면 파라해지니까 장갑 끼고 하시고요. 40리터에, 6, 2컵. 엄청나게 비싸요. 금방 써요, 이거. 큰 통을 사는 게 편해요. 백전충이죠. 구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열대어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열대어를 갖고 오면 이제 물을 약간 뺀 다음에 열대어 그 비닐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물이 여기 이제 이렇게 비닐루가 이렇게 있고 물고기 이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온도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열대어를 그냥 물체에 넣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 1이에요.
이게 이렇게 갈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에 담그는 것까지는 돼. 물에 담그는 것까지 되는데, 물고기만 넣으세요. 물고기만. 왜? 이 물에 어떤 게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 물을 그냥 넣었다가는, 그쵸? 어떻게 돼요? 피부병 걸려. 애들이 막 배전병이 막 걸려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꼬리에 흰기 막 생기고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꼬리에 막 흰기 뭐 무좀처럼 막 생겨요. 아시겠죠? 아, 나는 못 믿겠어. 그럼 해보세요. 안 생기는지. 아무리 깨끗한 매장도 그 물이 그 우리 집에 있는 물하고 섞여지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키워봤잖아요. 오래 키워본 결과 그랬어요. 왜이 매장이 깨끗한 물이 우리 물보다 더 좋은 물인데, 의심을 안 했지. 근데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오지. 그러면 얘가 뭐야? 여러 가지 균이 막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애까지 옮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데려온 애를 딱 놓고 얘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도 보세요. 뭐가 생기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백전병 약을 싹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대충 그래요. 그리고 뭐 열대어. 아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청소 물고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청소 물고기 해보겠습니다. 다른 그 채널, 그러니까 방송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했는데, 여기서 또 이거 이죠? 비파. 이 비파가 세 마리 정도. 세 마리 정도 키우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 남아. 두 마리 남다가 한달 넘으면 한 마리 남아요. 이게 한 마리가 계속 가. 아니면 1년, 2년의 고비가 와. 그래, 한 마리가 생겨. 한 마리만 키우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세 마리 사가시면 돼요. 경험인데, 어떤 분은 비파 너무 못 키워서 그 매장이야, 심지어는. 뭐, 키운 사람도 비파가 어려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너무 쉬워. 그러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 너무 깨끗해도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 좀 스트레스를 잘 받고, 성질이 포악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잘 키우는 분은 너무 잘 키워. 막, 새끼도 나, 심지어. 그 정도로 이제 개인 잘 키우는 사람 그렇게 잘 키우는데,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60%는 잘 키워. 보통 그쵸? 근데 못 키운 사람은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는 못 키워. 여기 매장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막 죽여. 그런 게 비파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 클래스에 속해요. 그러니까 저질 클래스에 속하면서도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게 비파예요. 그래서 이제 벽에 붙어서 이끼를 먹지 않아요. 이끼 먹는다 생각하면 안 돼. 이 청소 물고기니까, 이렇게 벽에 달라붙어서, 이끼를 처먹겠지. 절대로 안 먹어요. 그냥 돌아다녀. 그냥 싸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냥 먹는 척하고, 청소는 안 해요. 막 얘가 깨끗하게 한다는 상상을 집어치우세요. 그냥 보는 거야. 보는 맛에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고, 빨판이 있어서 딱 붙으니까 그 맛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청소한다, 막 깨끗하게 한다,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청소 물고기예요. 청소부. 그리고 여기 코리도스라고 하는데, 똥고기, 저희 집에서는 똥고기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와 저 똥국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지금 비빔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있는데 얘가 가장 오래 살 시커먼 애, 그냥 이렇게 시커멀리 하는 그 별로 보기가 싫은 애가 가장 오래 살고, 막 이렇게 이상한 캥이는 있죠. 오래 못 살아요. 수명 짧아. 이런 거다 사봤어요. 여기 있는 거다 사봤어요.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다 샀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사봤어. 하나도 안 빠지고 여기 있는 거다 사봤네,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구라 안 치고. 다 사봤어요. 뭐, 별거 다 사왔죠? 여러분에게 이제 조언해줄 수 있을 정도죠? 이제 이거 다안 사본, 이거 다안 키워보신 분도 있어. 이 매장 운영하면서. 이거 좀 하실 줄 아는 분이네, 이분도. 네, 다 많잖아요, 종류가. 이게 다 성격이 다 틀려. 다 틀리고, 키우는 방법 다 틀리고, 관리 방법 다 틀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랑 합사하면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예뻐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초보자고, 이제 뭐가 예뻐요 하면 그걸 중심으로 키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거가 중심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포터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똥고기는 오늘 말이 많죠? 벌써 시간이 한참 됐는데, 요거가 가장 오래 살아요. 얘가. 자, 키워본 중에, 똥고기 중에, 코리도라스. 얘가 굉장히 이 시커멓게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저분해요. 징그럽고. 솔직히 진짜 징그러워요. 눈좀 봐. 눈좀 봐. 진짜 징그럽거든요. 그리고 막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와. 이제 보시고서는, 아, 이제 업자분이, 아니, 구라가 아니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얘가 오래 살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갖고 온 애가 금방 죽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제가 했던 매장하고 달라서 그런지, 또 금방 죽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살아있더라고요. 이 하얀 애가 있어요. 알비노. 알비노가 이게 만든 거예요. 아까 유효지 오리지널이죠? 만든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 블랙도 있고. 저는 이거밖에 몰라서, 이거 추천해 주고 싶고. 얘도 좀 비파 중에, 그쵸? 비파일 거예요, 아마. 비파 계열이죠? 아, 이거 틀린 거네. 이렇게 생겨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튀어나왔잖아. 이거 없는 애가 있는데, 이게 또 오래 살아요. 조금 강해. 이런 스타일로 하고. 이제 청소 물고기는 다 했죠? 아, 이거 안 했네. 어디 보자. 꼭 해야 되는. 여기 있다.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 맞는데. 어디 갔지? 천천히 볼게요. 아, 여기. 아, 이거 안시안. 다 비싸긴 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용기가 안 나실 거예요. 아, 여기 있다. 알지터. 얘가 제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10년이죠? 10년 전. 10년 전에 키운 중에 가장 이제, 가장 이쁨, 잘큰 애였어요. 잘 죽어요. 잘 죽는데, 겁쟁이고, 너무 귀여워서, 이제, 그, 뭐지? 껍데기 있잖아요. 그런 조개 껍데기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잘 놀아요. 겁도 엄청나게 많고, 식성도 엄청나게 좋아서, 친구가 죽으면 그거 다 뜯어먹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잘 커요. 잘 크는데, 이거 뭐죠? 뭐라고 하죠? 하드캐리. 키우기 어려운 놈은 진짜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장에서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어렵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난이도가 있고 잘 죽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한 5마리 하려면 다 죽고 한 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확 자다가, 자라다가 딱 죽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추천을 하고 싶네요. 새우는 빨간 새우, 이제 무슨 새우가 있는데 줄새우를 추천해 주시고 싶네요. 새우, 갑자기 새우를 너무, 오늘 방송은 뭐 이거 계속 보는 거니까. 이런 빨간 새우가 진짜 예뻐요. 빨간 새우 사다 놓으면 눈이 그냥 돌아가. 근데 초보자는 빨간 새우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결론은 그거야. 잠시 멈춰놓고. 결론은 어차피 죽어. 키우다 보면 그게 잘될것 같잖아요. 처음엔 잘될것 같은데 100% 죽으니까 죽는다는 걸 생각하세요. 물론 잘 키운 사람도 있어. 그쵸? 서울대 간 사람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이거 빨간색 너무 예쁘거든요. 내가 이걸 키웠는데 1년 동안 안 죽었어. 그러면 이거 사세요. 바로 입금. 그쵸? 빨간색 이거 좀안 예쁘네. 아까 2만 원짜리 있었죠. 이런 거 이렇게 형광 코발트 맛. 얼마 예뻐요? 이런 거 사세요. 노란색도 예쁘네. 골드. 이런 거 사고 그다음에 먹이는 사료. 새우 사료 있죠? 새우 사료 넣으시면 돼요. 별거 다 있죠? 저는 이런 건안 써봤어요. 그냥 제일 싸구려 샀는데 한번 써봐야겠어요. 저도 새우 먹이를 이제 제대로. 새우가 죽더라고. 잡아먹혀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잡아먹혀서 죽었어. 이거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잡아먹혀서 죽었는데 은신처도 필요해요. 은신처. 새우니까. 새우가 탈피한단 말이야. 크면 몸을 벗어요. 근데 그때 위험해요. 만약 은신처가 없으면 뜯어 먹혀요. 그게 맛있을 때, 그 피부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뜯어 먹는단 말이야. 어디갔어? 또 유목. 은신처를 찾기 힘들더라고 또. 여기다 이제 어디 새우에다 은식처, 여기 있다. 같이 붙여놓으면 찾기 편한데, 이런 거막 물고기 들어가던데, 작은 물고기 막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막 들어가요. 작은 물고기가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뜯어먹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은신처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못 들어갈 것 같이 생긴 거 해서 직접 만들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싼 거를 주로 보죠. 요거가 진짜 예쁘던데, 요거. 요거 예쁘던데, 문제는 뭐야? 아, 먼지가 낀다. 그쵸? 이거 하나씩 다 드러내서 다 닦아야죠. 테트라. 방파제. 얼마 예뻐요. 진짜 사고 싶어. 딱 보면 사고 싶은 욕구가 확확 도는. 이거 사이즈가 크더라고. 생각보다 커. 막 들어가. 3cm인데 손바닥만 6cm잖아. 그쵸? 생각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새우가 그럼 커요. 생각보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사고 싶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새우까지 됐죠? 아까 먹이도 그랬고 수질은 pH가 있어요. 이 새우는 또 pH를 맞춰줘야 돼. 그 pH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같이 키우면 안 돼요. 새우가 약산성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약간 산성인, 그래서 그 깔아주는 그것도 달라야 돼요. 근데 그냥 키워요. 그냥 키워요. 결론은. 근데 좀 진짜 새우만 키우려면 새우만 키우셔야 돼요. 바닥재, 소이레어죠. 산호사. 자갈 있고 아까 자갈 추천 안 했죠? 이런 거, 요런 게 좋죠? 소일. 황토볼, 저희 집 황토볼에서 깔았거든요? 황토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잘안 끼고, 그죠? 자갈.
이 가장 비추하는 이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뻐요. 근데 하다 보면 진짜 팔 빠지고 무겁고 막 그래요. 소일. 소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풀 키우기 좋아. 풀 키우기 좋고 그렇죠? 이런 녹아서 막 물이 쭉 나와요. 그 단점이긴 한데 그렇죠? 막 물이 흥건 그 여기서 우러나온다고 하죠? 그런 게 우러나와. 근데 그렇죠? 막 진흙탕이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이제 풀 같은 건잘 크니까 그쵸? 풀잘 커야지 물고기가 건강하고 그쵸? 아까 이거 소일은 이풀 많이 키울 때 이제 주로 쓰고 황토 같은 거는 이제 황토 세라믹이거든요. 있어요. 있는지 검색하기가 귀찮아요. 여기 없으면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돼요. 황토가 이제 찾아보긴 하고. 황토 해볼까요? 황토. 또 이제, 딱 황토 검색 안 하니까 또 업자네? 뭐, 업자야? 뭐, 그러면 의심을 살수 있으니까, 이 황토볼 파는 업자진 건지, 내가. 이렇게 황토 세라믹 요거 있으니까 요걸로 까시면 편하겠죠? 네이버에 검색하려니까 막. 이런 거, 그쵸? 이것도 지금 기공이 많네요. 기공이 많은데, 그 화분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충분해요. 막,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맞는 건 아닌데, 물고기 살아요. 살고. 일단 지저분해지지 않는 그런 형태. 황토, 이건가? 이것도 다른 거네요. 아무튼. 화분에는 황토볼로 하시면 돼요. 원래 맞지는 않는 건데, 저는 그걸 오히려 추천해 주고 싶네요. 화분 키우기도 편하니까, 이제 뭔가 키우는 게 좋잖아요. 수초. 수초가 있어야 되니까. 수초는 초보자. 전 수초 잘 모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수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비추. 물고기가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금방 죽어요. 빛도 필요하다고 했죠? 이따가 빛을 해볼게요. 근데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약하면 안 돼요. 그 빛이 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다 하늘하늘 나와서 다 썩어버리고 그런 것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키우시는 거 굉장히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거는 완전 진짜 진짜 물고기 키우는 거는 자면서 이제 꿈꾸는 거 정도로 그 정도고 이거 키우는 거는 뭐용어그 진짜 돼지 꿈 꾸는 거 정도로 힘들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드물고 어려운. 저희 집에서 있는 게 없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 되겠죠? 그 뭐, 그게 저, 그게 있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그래도 좀 버티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여기 있는 풀 대충 다 키워봤어요. 이런 것도 키워보고, 이런 것도. 웬만한 거는 다 키워봤는데, 이건가? 이거 같은데, 웬만하면. 아니구나. 아무튼. 이상한 거. 저희 집에 이상한 거 키우고 있어요. 뭐, 아닌 걸 막, 그래서. 그리고 정경수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다 고수들이, 키우는 거예요. 활짝 수초. 후경수초. 가장 간단한 게, 잎사귀가 두껍고, 그쵸? 잎사귀가 두꺼웠고, 이렇게 막 연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잎사귀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이런 거 녹아버려요. 녹아버리고 진짜 단단하고 그냥 풀 같아. 한마디만 해서 그냥 저희가 일반 그 화분에서 키우는 거 있죠? 화분에서 키우는 그 이렇게 막 이거보다 더 두꺼워야 돼요. 그런 거가 튼튼해요. 결론은 그거야. 아까 그것도 튼튼한 거였죠? 저런 게안 녹아요. 덜 죽어서 구상초는 키우면 물고기 죽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거 모르시면 물고기 다 이제 전멸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독 같은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이제 키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수생식물. 그러니까 독이 갖고 있는 화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수생 이런 거였나? 아무튼 음성수초 이거였나? 이렇게 키우시면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넣어놓고 죽는지 보셔야 돼요. 넣어놓고 죽는지. 잎사귀가 크고, 그쵸? 잎사귀가 크고 튼튼해 보이는 걸 사세요. 막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 사고 싶잖아. 이런 거, 막 이런 거. 네, 절대로 비추예요. 자기가 키웠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그거 키우시면 돼요. 근데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굉장히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지고 지저분하다. 그거 사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수초도 했죠? 어디였어? 수초에 주는 밥도 있어요. 이렇게 뭐 바닥재 비료도 있죠? 이런 것도 뭐 있더라고요. 또 이러고 줘야 돼요. 설탕물 같은 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초만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전문가죠. 수초만 키우신 조명이 생각 안 났어요. 조명을 갑시다. 이게 고급 회사. 이게 추천하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싼게 79,000원짜리죠? 파이시즈. 이거 직접 만들어도 이 가격이에요. 직접 만들어도 비슷한 가격이야.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거죠. 저희 이거 안 팔아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추천하는 가장 비싼 거 고급 제품이고 그냥 그냥 이런 거 사셔서 다니시면 돼요. 센치에 맞게, 그쵸? 이런 거 부담 안 가게. 별거 없죠? 고장 안 나고 국산이고 그러면 사시면 돼요. 근데 아까 뭐 식물 같은 거 키운다 그러면 아까 같이 이제 조금 좋은 거 키우시거나 고출력 등카바 이런 거 이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고출력. 그리고 이런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식물 키우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물을 진짜 안 죽이고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제 물어보세요. 직접. 저도 이제 이거 10년 넘었잖아요. 제가 키운 거 진짜 옛날에 LED도 없을 때 나올 거였기 때문에, 그쵸? 많이 바뀌어서, 이제, 물어보세요. 직접. 여기 고객센터 있으니까, 여기, 어디였어? 고객센터 있죠?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고. 조명까지 했죠? 치료, 수중모터, 여과 했고, 했어요, 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실지렁이 진짜 좋죠. 실지렁이 좋고 아까 이끼고기 그 비파 있잖아요. 사료는 따로 있어요. 코리 이건가? 여기 사료예요. 이런 게 사료라서 물어보시면 되죠. 그 비파 먹이라고 따로 써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열대어 이건가 보다. 맞나? 맞죠? 똑같은 거죠? 맞네.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이런 거 식물성 먹이죠? 식물성. 그 육식성도 같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죽는 경우 있거든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넣어주셔야 돼요. 가끔. 그쵸? 다 했고 새우도 했고 새우 먹이도 했고 유목 뭐 이런 거는 넣을 필요 없어요. 조개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곰팡이 쓰거든요. 곰팡이 쓰고 먼지 있고 근데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사이폰 청소 청소는 청소는 이제 자동 사이폰이 있어요. 기계로 된 거. 그것도 괜찮아요. 여기 이제 안 보이죠? 온도계는 있으면 좋은데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있으면 좋죠. 가장 싼 거. 이런 거 하나 달아놓으면 되고. 그리고 뜰채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짠거 해도 자석 청소. 자석 청소기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 이게 8,000원이죠? 작은데 이거보다 더 비싸. 그쵸?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유리 닦을 때 편해요. 하나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청소용품. 그 자동 사이폰이 이제 예전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검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한테. 자동이라고 적을게요. 자동. 그러면 수없이 많은 자동이 나오겠죠? 이제 자동 사료기도 있고, 그쵸? 별게 다 있겠죠? 근데 사이폰은 없죠? 청소하는 거 있어요. 사이폰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쫙 끌어올려서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열대어 대충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가장 추천하냐면 구피 아까 얘기했죠? 이제 구피 요거랑 그냥 한 종류만 사세요. 같은 종류 사면 저거 하니까 죽으니까 그냥 한 종류만 사서 보시고 그냥 마세요. 그렇게 가장 좋아요. 그냥 죽으면 또 사고. 그리고 키우면 이제 내가 좀 오래 키우고 싶어. 그러면 잉어 종류 있잖아요. 잉어 종류가 오래 살아요. 그나마 잉어나 그쵸? 붕어를 키워 차라리. 붕어가 낫지. 그럼 히터도 필요 없죠. 메기도 있고. 근데 잉어 종류가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지랄 같아요. 그래서 잘 죽어. 갑자기 퍽 죽어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잘 살아요. 근데 갑자기 급사해요. 그게 잉어예요. 생각보다 그래.
그러니까 장수하는 건 맞는데 급사하는 것도 한 번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잘 맞췄어도 한 번에 죽더라고요. 얘네들도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병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오래 사는 거는 이런 게 오래 사는데 하이 클래스에 속한다. 저도 이제 많이 죽여서 그쵸?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저는 이제 많이 키워봤는데 막 진짜 오래 키운 거는 많이 없어서 허접이죠. 다 설명했는데 다 지금 여기 있는 거다 키워봤어요. 거짓말 아니고 다 키워봤는데 추천해줄 만한 게딱 없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심지어 보고까지 키워보고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그 입에다가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워터독인가? 아무튼 자기 입에다가 새끼를 넣고 이제 키우는 게 있거든요. 와, 가격 봐. 이거 아니고. 그런 게좀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끼고기라고 하는 그거 고기죠.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많은데 다 때려치고 다 비싸요. 비싸고 다 필요 없고 다 똑같아요. 한시 똑같으니까 요것만 좋아서 이제 또 취미생활로 요것만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무리야, 한 무리 막 그런 분도 있는데, 아 이런 애인가 보다. 요런 애가 조금 그래도 사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순간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좀 키울 만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순한 종류. 이게 순한가 보다 얘가. 그쵸? 한 마리. 팔만한. 그쵸? 그래서 이런 순한 종류로 해서 키우시면 돼요. 이건 뭐지? 아, 색깔만 그런 거죠? 기술로 저걸 이제 색깔을 저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막 진짜 미친 듯한 이제 구하기 어려운 물고기보다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물고기들이네요. 그쵸? 키싱 구라미도 이제 키우기는 쉬운데 한 방에 가요. 근데 일단 키우기는 편하다. 살게 되면 오래 살수 있다. 그쵸? 이 키싱 구라미도 괜찮고. 보여드려야겠죠? 이거는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한 5마리, 10마리 정도 사다 놓으면 서로서로 뽀뽀해요. 뽀뽀하는 재미로 보는 거죠. 뽀뽀하는 거안 찍어놨네. 이게 참, 뽀뽀하는 걸 찍어야지. 음식을 많이 주면 음식을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서로 이제 입을 부딪히는데 그게 마치 뽀뽀하는 것 같이 생겨서 키싱 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닥터피쉬도 있고 손가락 이렇게 막 뜯어먹는 그쵸? 청소하는 물고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키워보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한 방에 가요. 가는 긴 한데 신기하긴 하죠. 관리가 어려워요. 한마디 말해서 키싱 닥터피쉬 그쵸? 그리고 이제 다어다한 번씩 제 손을 거쳐간 애들이라서 그러네요. 사나운 어디였어? 사나운 종류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한번 다 훑어보고 사나운 애들 쏘가리. 사나운 종류는 저잘안 키워봐. 이것도 키워봤네. 이거 사나운 종류에 속하는구만. 순하던데 이거 순해요. 안 사나워요. 쏘가리도 그렇고 이게 환경이 물 온도나
환경이나 조금만 달라도 죽기 때문에 그냥 이뻐서 사오시면 안 되고요. 이것만 키우면 그 환경을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려워. 다른 물고기 합사하면 안 되고요. 합사해도 된다고 그러지. 근데 초보자는 그게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키우세요. 딴거 합사하지 말고. 그게 가장 저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입에다 물고기 넣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못 찾겠어요. 허접이라서 제가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떠오르지도 않고. 그 텔레비서 봤는데, 그쵸? 텔레비서 봤는데, 키워본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키워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피카소 외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다한것 같아요. 조명은 아마존 LED, 아까 그거랑 요거가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가. 이것도 가격이 있네. 근데. 그리고 수중에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뽀글뽀글뽀글 예쁘게. 이거는 아닌가?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해수. 해수원은 아까 이제 이게 열대어잖아요. 해수원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이보다 더 키우기 힘든 게그 말미잘이나 뭐 그런 건데, 그런 거 진짜 힘들다고 해요. 어디 갔어? 해수어. 해수어가 진짜 예쁘긴 예뻐요. 니모를 찾아서 이런 거. 이거는 키우면 어렵진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 뭐지? 해수 이 전문이잖아요. 이런 거다 맞춰줘야 돼요. pH 뭐 그다음에 소금 있잖아요. 그런 거지. 비중계 같은 걸로. 비중계 8,000원이죠. 이런 거 이런 걸로 자 맞추기가 그쵸? 번거로우니까 디지털 비중계로 사야 되는데 이런 거 그쵸? 비중계 사서 해야 되는데 아주 그지 같죠? 아무튼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어디 갔어? 이런 것도 다 넣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저도 키워봤는데 진짜 못할 생먹이도 그걸 사료 같은 것도 생먹이를 줘야 되는 게또 있어요. 생먹이 그냥 안 먹어. 안 먹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 먹어. 이런 거 생먹이로 이제 해서 줘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블럭 형태로 이제 보고 같은 경우에는 블럭 형태로 먹어요. 가장 싼거 이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냉동시켜서 줘야 돼. 냉동시켜서 그걸 풀어서 줘야 돼요. 안 보이네. 아무튼 그래요.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보고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차라리 강아지 키우는 게 쉽지. 이건 진짜 사람이 못할 짓인 거죠. 어려워요. 중고 이게 보니까 이런 것도 막 중고로 나왔더라고요. 큰거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거는 그것보다는 싼 거겠죠? 이런 어항 10만 원 넘어가는데, 그쵸? 근데 싸게 나온 거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여기 나오고. 거북이도 있고, 그런데. 거북이는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비린내가 나서. 세트 상품. 어린애들 물어요. 손 잘려요. 그러니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비린내도 나고, 차라리 미꾸라지를 키우지. 아무튼 그래요. 다 했죠? 이런 것도 막, 이런 것도 넣어주고. 토분. 아까 그거네요. 아무튼 다한것 같아요. 뭐이 사이트 다 이제 다 훑었네. 그쵸?
사이트를 훑어버렸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물고기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잘 죽는 이유가 지금 뭘까요? 그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짝짓기 하면 죽는다.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놈이나 순놈만 사서 키우라. 그쵸? 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뭐 대충 20만 원은 기본으로 깨져요. 처음은 세팅하는데 20만 원이 깨져. 40만 원 정도. 살게 없어. 딱 가보면 아무것도 살게 없어. 그래 10만 원 쓰게 돼요. 아무것도 살게 없는데 10만 원이 나간다니까요. 어항만 지금 보면 4만 원이잖아요. 그쵸? 4만 원. 뭐 다른 거뭐 하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죽으면 물고기 사다 놓고 뭐 하다 보면 그냥 20만 원, 40만 원 그냥 깨져.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 좀 알지.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더 많아. 더 사고 싶은 게더 많아. 그러면 20만 원, 미쳤구나 내가. 그러면 이제 돈을 조금 써야지 하면 20만 원 그냥 깨져요. 두 달까지는 40만 원, 한 달에 40, 80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같잖아요. 근데 정상이야. 사람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평균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었어. 그만하자, 버려야지.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들어. 근데 딱 키우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못해도 10만 원이 들어가요. 물고기가 죽으면 100% 죽어요. 안 죽을 가능성이 드물어요. 안 죽었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기적이나 가까워요. 대충 그러네요. 이제 중 했죠? 그다음부터 이제 두 달간 80 들었죠? 그다음부터는 10만 원씩 깨져요. 10만 원씩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조금씩 사고 싶어도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하나씩 더 챙겨주고 싶고, 개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똑같아. 뭔가 조금 내가 더 해보고 싶고 욕심이 난단 말이야. 뭔가 하다 보면 10만 원 금방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굶고 있고, 그쵸? 내 과자를 못사 먹고 있고, 그쵸? 여자 사귀는 거랑 똑같아, 그쵸? 아무튼 이렇게 했네요. 오늘 방송 재밌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키우는 거왜 죽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아졌네요. 진짜 딱 30분 안에 딱 커트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성원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했네요. 누가 저한테 이거 있네. 냉동장. 이게 보고 주는 거예요. 잘안 먹어. 이것도 생먹인데도 심지어는. 아무튼 열심히 했네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때 예쁘다. 이게 보고서는 사고 싶다니까. 가격도 싸다. 꼭 사고 싶다. 그쵸?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얼마나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쁘니까, 이게 예쁘단 말이야. 하다 보면 막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술술술술 나가요. 이 매장 하시는 분도 아마 처음에 이 눈에 혹이 들어서 이게 사다 보니까 이 매장을 차렸을 거야. 그렇다니까요. 이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독성도 있고, 아무튼 그러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